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수동태 두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시제를 했었잖아요. 영어에서 총 12가지의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 나누고, 그리고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 각 현재, 과거, 미래에서 진행과, 그리고 완료와, 그리고 완료 진행이 나누어가지고 총 12가지 시제를 제가 다루었고요. 시제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동태를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시제와 수동태를 섞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개념은요, 능동태와 수동태, 그 중에서 수동태란 무엇이냐입니다. 한글 그대로 보시면 능동태라고 하면 이것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동작을 행하는 그러한 동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active voice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문을 한번 드릴 건데요. 먼저 한글로 나는 연필을 주었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연필을 주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능동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필 입장에서는 그 연필은 이제 있어요. 연필은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동작을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 문장을 보시면서 또 들어볼게요. 자, 능동의 영어 문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한글 문장의 영어 버전입니다. I picked up a pencil. 자, 주어. 아이고, picked up 동사 부분이죠. A pencil object 이렇게 단순한 삼형식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는 연필을 주었습니다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수동태를 왜 쓰고 싶을 때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상황 자체에서 그 상황이 발생하는 그 주체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뭐 누군가에서 발명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라이트인지라고 하는데, 그럴 때 내가 나의 어떤 지인에게 비행기가 발명이 되어졌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근데 누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나는 비행기는 발명되어졌습니다. 몇년 뒤에 할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 주어를 비행기로 했을 때 시작이 된다면 이것은 수동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irplane was made in 1920. 여기에서 괄호치고 뭐 by, 뭐 like 형태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쓰이거나, 그러니까 주체를 모를 때. 또 다른 경우에 굳이 그 대상, 그 어떤 동작의 대상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실수가 발생했을 때그 실수가 발생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 특정 인물을 밝히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실수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그냥 실수는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이게 능동이면 어떤 누군가, someone 혹은 somebody made a mistake 일 건데, a mistake was made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수동태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작을 행한 주체가 뭐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혹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주어가 어떤 그 동작의 객체가 되어서 쓰는 문장을 수동태 혹은 passive vo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능동 문장이었던 I picked up the pencil이 수동태가 되었을 때는 원칙이 간단해요. 원래 기존 능동문에서의 목적어 a pencil이 주어 위치로 가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있던 동사본은 picked up이 내려오는데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와 함께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사 형태는 바뀝니다. be 플러스
과거분사 PPP 비동사 플러스 past participle로 바뀌어요. 요것만 계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P 형태, BPP 형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수동태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offensively로 왔어요, 주어로. 그리고 원래 능동 문장에서의 시제가 뭡니까? picked up이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면 그 비동사의 과거 형태, 그리고 3인칭 단수인 offensively 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비동사는 was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pick up이라는 동사의 PP 형태는 picked up. 그래서 was picked up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만약에 I라는 이 주어를 넣고 싶을 때는 by라는 전사 뒤에 여기 이렇게 여기 me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me를 적어줘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3형식 능동문을 수동태로 바꿔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형식, 5형식에 있어서의 수동태 변화, 그리고 더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던 12가지 시제와 응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있어가지고 시제와 수동태를 정복한다면 저희가 뒤에 나올 부분에 뭐 많은 관계사라던가 이런 파트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초 소양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동태 설명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